출시, 적을 섬멸합니다. 이건 감당 못할 거야! 예상대로 된 거야. 최첨단 인공지능과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시죠. 선내에서는 내 통제에 따라주기 바란다. 수용소 최하층에서 차원 정도를 처리하고 왔나 보군.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환승이 차원정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 최하층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비드를 체포하는 게 우리의 진짜 목표지. 너는 곧 그를 체포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는 건 그에게 배신당한 저희여야 해요. 우리 검은 양 팀이 데이비드를 체포하겠어요. 그때가 되면 망설이지 마라. 하찮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를 붙잡을 기회가 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기회가 두 번 오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 말이지. 함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생긴 건가? 선내에서 속 램스키퍼는 순항 중이다. 무슨 일이지? 수용소 최하층의 문이 열렸다. 데이비드와 이리나가 그곳으로 향했지. 그들의 목적은 최하층의 격리구역에 갇혀있던 무엇인가임이 분명하다. 아직까지 수용소 최하층에 갇혀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갇혀있던 존재가 풀려나려 한다는 점이지. 유니온이 끝까지 정체를 밝히길 거부한 그것이 말이다. 그것의 정체가 뭔지는 몰라도 그것이 데이비드와 접촉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군. 지금 즉시 출동해라. 출동해서 데이비드가 최하층에 갇혀있던 존재와 접촉하는 걸 막아라. 그리고 데이비드를 체포하는 거다. 선내에서 소란을 벌이지 말도록.
차원 물질을 체험해보세요. 또 이용해주세요. 작전 개시. 적을 선멸합니다. 방해꾼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있다. 데이비드, 드디어 만났군요. 나, 난 얼마나 실망시킬 것이, 이리나. 공항에서도 분명히 네 부하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는데 말이지. 네가 멋대로 지시를 어기는 바람에 네 부하가 이곳의 위치를 저들에게 실토했어. 게다가 방해꾼의 접근을 막으라는 지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말이지. 정말 계속 날 실망시키는군. 책임을 지겠습니다, 데이비드. 벌을 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저기 있는 방해꾼을 막아주게. 전우와의 재회를 방해받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번에는 날 실망시키지 말아주길 바라네. 그러죠. 교전을 개시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데이비드. 당신을 놓치지 않겠어요. 자네한테 낭비할 시간은 없네. 자네의 상대는 이리나가 해줄 거야. 그럼 먼저 실례하지. 좋은 시간들 남게. 사각을 왔다. 받아라! 이게 진짜 지옥철이야. 낙하 개신! 잡았다. 놓치지 않겠어. 전자의 폭풍이다. 차. 대응한다. 내 활은 항상 널 지켜볼 거다. 이리나가 또 나를 실망시키는군. 결국 방해꾼을 막아내지 못하다니 말이야. 이건 저 여자가 수용소 최하층에 감금되어 있던 건가? 소개하지. 나의 그리운 전우다. 오랜만이군, 베로니카. 나를 알아보겠어? 데이비드... 말도 안 되는 힘이. 역시 엄청난 힘이군. 걱정 마, 베로니카. 나는 이쯤에서 물러설 테니까. 원래는 이리나에게 상대를 맡길 생각이었지만 각본을 좀 바꿔야겠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슬비안, 자네에게 임무를 하달하지. 저기 있는 베로니카와 교전을 해주게.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요? 나는 당신의 지시에 결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두 번 다시는요. 선택의 여지는 없을 텐데. 저 상태에 베로니카를 놔둔다면 밖에 있는 특경대 제군이 피해를 입을 거야. 자네는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없지 않나. 안 그런가? 데이비드 리, 당신...
그럼 난 이쯤에서 실례하지. 자네들의 교전을 잘 지켜보고 있겠네. 이 힘을 이겨낼 수 없어. 당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도망쳐. 도망치라고요? 당신은 누구죠? 예상대로 된다. 함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생긴 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로니카라고. 어떻게 베로니카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분을 알고 계신 건가요, 트레이너 씨? 내가 알던 베로니카는 차원전쟁 때 전사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데이비드는 베로니카를 데리고 무엇을 하려는 거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군. 정말로. 램스키퍼는 순항 중이다. 무슨 일이지? 냉정을 되찾기가 힘들군. 베로니카라니. 다신 그녀의 이름도 입에 담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베로니카라는 여자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저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트레이너 씨가 그런 표정을 지을 정도라면 보통 여자가 아닌 게 틀림없겠군요. 그녀는 내 전우였다. 울프팩팀의 그 누구보다도 상냥하고 평화를 사랑하던 여자였지. 하지만 그녀는 작전 도중에 사망했다. 아니, 사망했다고 들었다는 게 정확하겠군. 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전사한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녀가 살아있었다니, 게다가 이런 곳에 갇혀있었다니. 그분의 등 뒤에 특수한 기관이 달려있는 걸 봤어요. 엄청난 힘과 위압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제대로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난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군. 또 데이비드가 왜 이제 와서 그녀를 노리고 있는 건지도 알아내야 해. 그래, 알아내지 않으면 안 돼. 괜찮으신 건가요, 트레이너 씨?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내 걱정은 할 것 없다. 잠시 당황했을 뿐이야. 지금은 사적인 감정은 버리겠다.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도록 하지. 사라져 있던 사이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그러고 보면 쇼그가 최하층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 쇼그를 찾아가서 조사 결과를 들어봐야겠군. 통지에 따르지 않겠다면 배에서 내리도록. 시스템 작동 중. 제게 용건이 있으신가요? 어서 오십시오. 쇼그, 수용소 최하층이 개방된 건 알고 있겠지. 그 안에 수감돼 있던
베로니카에 대해서 뭔가 알아낸 사실이 있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낸 사항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데이비드의 비밀 메일에서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데이터를 지운 탓에 복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미 접촉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최하층에 갇혀있는 건 베로니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17세의 나이로 차원전쟁에 참전해서 곧 울프팩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울프팩팀이 최종작전에 나섰을 때 부상으로 인해 혼자서 공중전함 화이트팽에 남아있었다는군요. 그런데 매복해있던 차원종들이 화이트팽을 노렸고 그 과정에서 베로니카는 전사하고 말았죠. 거기까지는 나도 알고 있다. 네. 당시 울프팩팀의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알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커버 스토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죽은 게 아니었다고 해요. 실제로는 차원종에게 붙들려서 강제로 차원종 기관을 몸에 이식당하게 되었다는군요. 그 덕분에 차원종의 제1위상력과 인간의 제2위상력을 함께 쓸 수 있게 되었지만 너무 강력한 힘을 얻은 탓에 정신이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니오는 괴수한 그녀를 이 수용소에 가둔 채 이날 이때까지 수감해온 겁니다. 데이빌의 개인 메일에서 그 사실들을 알아냈다고 했지. 네. 데이비드가 누군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발신자의 정체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지금 데이비드의 메일에서 다른 정보도 검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도 함께하도록 하지. 이슬비, 너는 이 길로 김희정 구국장을 찾아가서 다음 지시를 듣도록. 난 지오구와 함께 베로니카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겠다. 유사시에는 돌아와서 저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검은양 틈의 관리요원 김유정이에요. 상황은 나도 들었어. 설마 수용소 최하층에 울프팩팀의 예전 멤버가 갇혀 있었을 줄이야. 정말 뜻밖의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분 정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엄청난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당장이라도 무너져버릴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다른 위상 능력자들의 힘으로 지하에 있던 베로니카의 위상력을 억눌러 왔었어. 하지만 이제 수감자들이 모두 살해당한 탓에 그녀를 억누를 수단이 사라진 거지. 이대로 놔두면 그녀가 폭주해버리고 말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손을 써야만 해. 검은양팀의 관리요원 김유정이에요. 베로니카, 한때 울프팩팀의 멤버였던 그녀가 이 수용소 최하층에 감금되어 있었어. 하지만 이제 최하층이 열렸고 그녀의 힘을 억누를 수단이 사라졌지. 그녀가 왜 여기에 갇혀 있었고 데이비드가 그녀를 이용해 무엇을 하려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를 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나가서 그녀의 힘을 최대한 소모시켜줬으면 해. 위험한 임무가 될 거야. 절대로 방심하지 마. 우리를 기만한 자들 용서하지 마세요. 작전 개시. 적을 선멸합니다.
다시 만나는군요, 인간. 그 인간 여자의 힘이 복주하는 걸 막으러 온 거겠지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의 힘은 이제부터 우리가 걷어갈 거니까요. 이미 그러기 위해 수많은 동포들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힘을 걷어가겠다니 무엇을 꾸미는 거죠, 차원종? 불러들이는 창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당신들도 지금쯤이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희생해서 베로니카라는 인간 여자로부터 위상력을 흡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불러들이는 창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동포들이 이 세계로 넘어올 수 있겠죠.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우리가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개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의지는 존속됩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의지가 말입니다. 평화? 평화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세계에 차원정을 더 불러오는 게 어떻게 평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보세요.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들은 반드시 우리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당신을 처단하겠습니다. 다른 동포들이 베로니카의 힘을 흡수하는 동안에 이게 진짜 지옥철이야. 인석을 끌어올 줄 알았는데 이토록 막강한 힘이라니. 저와 당신이 교전을 하는 동안 동포들이 베로니카의 힘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우리가 달려들었음에도 힘의 전부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실로 대단하군요. 하지만 이것으로 불러들이는 창은 다시 동포들을 불러올 겁니다. 그들에게 뒷일을 맡기도록 하죠. 모든 것은 평화를 위해. 우와! 왜? 한판 붙어보자고? 너랑은 대화가 아니라 싸움을 하고 싶다고. 선내에서는 내 통제에 따라주기 바란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군. 미라주 타입이 자신을 희생해서 베로니카의 힘을 불러들이는 창으로 보내버렸다. 그 결과 불러들이는 창이 다시 활성화돼서 전이 없이 왕성하기 말이다. 당연히 일대 자원종들이 대량으로 소환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로니카의 힘이 창으로 흡수되고 있어. 창 역시 계속해서 활성화되겠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함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생긴 건가? 베로니카는 위상력을 창에게 흡수당한 탓에 한동안 침착하게 있을 것 같다. 데이비드도 당분간은 손을 못 댈 것 같더군. 그러니 그녀에 관해 신경 쓰는 건 잠시 뒤로 미루지. 그래도 괜찮으신 건가요, 트레이너 씨? 베로니카 씨가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지금은 다시 출연한 차원정들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야. 너도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차원정 쪽에 전념하도록.
쇼구가 지상에 다시 출현한 차원정들의 상태에 대해 조사를 한 모양이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섬내에서 소란을 벌이지 말도록. 검은양팀의 관리요원 김유정이에요. 우리를 기만한 자들 용서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요원님. 어서 오십시오.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불러드리는 창에 의해 휴게소 일대에 다시금 차원정들이 출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위상력의 공급원인 베로니카가 엄청난 위상력을 가진 탓인지 소환된 차원정들도 더 난폭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평범한 위상능력자가 이 정도로 위상력을 흡수당했더라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미이라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베로니카가 어느 정도의 위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상에 재출현한 차원종을 처치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램스키퍼의 레이저나 플라즈마 계통의 변기는 창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맙니다. 그러니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당신이 직접 적들을 상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이 경정님께 지상의 상황을 스캔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지금쯤 취약 지점을 파악하셨겠죠. 그분께 가셔서 취약 지점을 확인한 뒤 그쪽의 차원종 처리를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또 대화를 나누죠. 작전 중이야. 방심하지 마. 어서와. 이야기는 들었어. 수용소 최하층에 갇혀있던 거 울프팩팀의 옛날 멤버라면서? 왜 유니온은 그녀를 여기에 가둬놓은 걸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당장은 눈앞의 차원종들이 문제야. 솔직히 이젠 부하들도 한계야. 다들 해롱해롱거리고 있다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 네가 우리를 좀 도와줘. 어서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저놈의 창이 지금 위상력을 흡수해서 계속 차원종을 소환하고 있다는 거지? 게다가 저 창에는 무기도 안 통하고 말이야. 저 창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우린 계속 죽어라고 뛰어다녀야 할 거야. 빨리 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당장은 어쩔 수 없어. 네가 나가서 차원종을 처치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지정해준 장소로 나가서 차원종을 처치해줘. 계속 수고해. 볼 일도 없으면서 말을 꺼낸 건 아니겠지? 시시한 일로 귀찮아.